카메라 각도가 지금 좀 측면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방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있는 그 노트북 웹캠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노트북 웹캠이 내장형이잖아요. 내장형 웹캠인데 제가 어제 낮부터 갑자기 이렇게 노트북 본체 그 모니터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 건다 돌아가는데 이것만 출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웃긴 게 제가 원래 모니터를 하나 더 썼어요. 모니터 하나 더 써가지고 그 뭐냐 모니터 하나 더 쓰니까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 프로젝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프로젝터 형식으로 쓰는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 그 화면 하나밖에 못 쓰니까 이제 모니터 한 개만 쓰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웹캠은 지금 모니터 본체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이제 사실 채팅방 안 보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떠들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할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안 보이는 거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입은 약간 반사가 돼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채팅방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각도로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각도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모니터를 두 개를 쓰니, 모니터를 이제 출력을 하나로 줄이니까, CPU 사용은 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 아싸리 그, 사이다님이라고 있는데, BJ 중에. 사이다님처럼 이렇게, 그냥, 측면으로 돌려서 방송할까요? 그분 아예 그렇게 매력을 하던데. 뭐, 생각은 좀더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근데 일단 당분간은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